계속 지금 레위를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한 다섯 번 정도 또 예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나누고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꼭 담고 기도할 제목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뭔가 나는 가만히 있으면 좀 불안한 분들이 있다 이런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그 불안한 생각이 치유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예배 드리면 치유되냐?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고 드리라는 거. 오늘 본문에도 잘 말씀하고 계세요. 왜 불안하냐 할 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태. 상태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중에서 어느 것이 맞다, 어떻게 했다, 우리 자꾸 그런 기술적인 걸 찾습니다. 이런다면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할 수는 제가 혼자 다 하거든요. 그럼 사실상 우리게 지금 뭐 목사님들 그 다음에 교육자분들 아무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아 나는 아무도 안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럼 예배를 딱 들어오면 여러분 중간 시간이 비잖아요. 비는 시간에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이라든가 안 그러면 중요한 제자들 만나가지고 오늘 받은 말씀 여러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이게 작은 사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해주는 게 사실 어떤 면에서 설교자인 저보다 여러분 더 큰 일일 수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니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상태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영혼 자체가요. 황폐해졌어요. 사랑하는 자인 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혼 자체가 황폐해진 거예요. 황폐하시죠? 그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그 교회들이 쭉 하다가 이게 딱 뭐든 사고라든가 뭐 사건이라든가 교회 시험이 온단 말이죠. 그럼 그게 딱 오면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들이 그걸 못 넘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혼이 황폐해져 본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그래요. 사람 하다 보면 어려움도 안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보통 못 넘었어요. 못 넘었으니까 늘 그 안에 가는 거.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왜 못 넘었으냐 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게요. 이리 가는 겁니다. 마음으로. 마음에 먹어야 됩니까? 진짜로 영적으로 영혼이 힘있는 사람들은 병이 낫기 전에 마음에 이게 생깁니다. 감사가. 아, 그래, 참 감사하다. 이게 문제냐. 여러분이 황폐해져 버리면 마음에 감사가 생긴데 여러분 영혼이 잘 되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 감사가 와요. 감사가 안 오면 그때 뭐냐면은 이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이유 없습니다. 뭔가 설교를 하면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설교 들으면 어떻게 한답니까? 친다 그럽니다. 뭐 때문에 칠 거예요, 내가. 비싼 밥 먹고. 안 그래요? 저는 양심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양심적으로 제가 담임주께서 한 20년 됐거든요. 나는 일부러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든 적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완전 사람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수준 낮고 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모르고 여러분한테 한 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 일부러 내 강단에서 막 까고 막 교인들 막 치고 막 나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원래 사람이 모자란 사람이니까 실수로 타고 놓은 건데 어쩌겠습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일부러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보세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도 합니까? 황폐한 부분을 갖다가 확 넘어섰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넘어가다 보니까 그때부터 굉장한 상처가 생깁니다. 상처가. 제가 그 무릎을 그 수술을 하고요. 사흘 있다가 허리 수술을 했어요. 나는 몰랐어요. 그렇게 큰 수술이라는 거를. 근데 그걸 말한 게 아니고 병원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뭐 말을 막 해요. 거의 무릎 수술하든지 허리 수술하면 재발한다는 거예요. 병원 또 온다는 겁니다. 근데 왜 올까? 나가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 그게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수술보다 관리가 더 중요해요. 그 사후에. 수술한 뒤에 이 그 뒤에 이제 이 관리인데 그게 없었던 거래요. 그러니까 그게 또 사람 또 옵니다. 더 악화돼가지고. 그게 뭔 말이냐면 한번 보세요. 여기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상처가.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이번에 그 송혜 씨가 이분이 이제 그 별세를 안 했습니까? 내가 보면서 야 참 그 참 좀 뭐 귀하다. 그 나이에 그 다니 전국을 다니면서 그 쉽지 않거든 그거요. 그분이 뭐 돈이 없어 그러겠습니까? 그럼 전에 한번 들어봤잖아요. 그분이 이번에 이제 막 노니까 육성으로 그렇다 합니까? 하,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마음에 늘 해결 못하는 한 가지 숙제가 우리 아들한테 미안하다. 아들한테. 왜냐하면은 저분이 그 살고 있는데 아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한남동을 지나간 겁니다. 지나가다가 뺑소니하고 받아본 거예요. 왜 그 적사 안 했습니까? 이분이 얼마큼 마음에 살려가신지 아는 거야. 그 뭐 어디 뭐 가면은 늘 그리 가야 됩니다. 경부로. 근데 자기는 그 이후부터 단 한 번 죽을 때까지 한남동을 지나간 적이 없대요. 못 지나겠답니다. 왜냐하면 아들 생각 때문에. 그 보세요. 그 다른 사람들 웃음도 주고 기쁨도 주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고 전국 노래자랑 딴딴딴딴딴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요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감사가 딱 되면 그때 보세요. 이게 전부 통하는 건데 이 감사가 안 되면 그때 어떡합니까? 이 황폐해진 게 아마 상처 내린다. 그러면 세 번째 보세요. 이게 어디 가냐면은 오늘 본문 봐보세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자, 봐보세요. 저는 꿈을 잘 안 꿉니다. 태어나 꿈을 꾼 지 몇 번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우면 그냥 바로 잠들 겁니다. 그러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성격입니다, 그냥. 왜 그런가 보세요. 생각이 감사가 되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내가 단순이란 말을 안 해요. 단순하다고 무식하게 두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생각이 똑같은 말인데, 굉장히 심플해져요. 굉장히 사람 생각이요 복잡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상처가 있으면은 이 마음이 너무 무거워진 겁니다. 생각이 오만 잡동사니를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올 겁니다. 뭔 말입니까? 다음 주에 오세요. 여기 어떡합니까? 약한 부분에 팍 병이 되는 거예요. 암이 그냥 걸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몸에 봐보세요. 뭐 사고가 그냥 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상하게 사고가 많이 난다. 그거요. 요게 병이라니까요. 사고가. 운전하는 사람 보면 사고가 굉장히 난 많이 나는 사람 있거든요. 그 뭐 있습니까? 그거 안 고치면은 오늘 사부대 놉니다. 그게 여러분 자녀한테요. 딱 내려가 봅니다. 그게 무슨 거라니까요. 빨리 끝을 내줘야 돼, 여러분이. 끝을 낼 줄 모르니까. 어떻게 그러냐. 이게 순수라면 상태를.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요게 드디어 요 상태가 이렇게 됩니다. 시스템화 되는 거예요. 시스템. 시스템이 되는 순간 이게 뭐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시스템이란 말은 뭡니까? 요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이어오는 겁니다. 딱 각인이 되고. 만약 여러분이 요게 각인될 것이냐,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보세요. 왜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까? 그 자유의지가 결정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가 안 따먹을 수 있고 자유의지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우리 인간 같은 기계를 만든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란 말이죠. 근데 그 자유의지가 정말로 영혼 속에서 이 딱하게 내뿜어 사는데 그 자유의지 자체 이렇게 사단이 그 속에 딱 들어간 겁니다. 각인. 이 각인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아닌데 내가 뭐 바르게 하는데 왜 안 되냐면 저는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불신자라도 제가 지금 뭐 복음이다 아니다 뭐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복음이 있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그분이 복음 받은 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노래하는 사람들이 보면 착한 사람이 많잖아요. 노래하는 사람 뭐 착해 그죠? 사람 그렇죠? 노래하는 사람이 착해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 착해요. 근데 내가 뭔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은 조용필 씨가 노래를 잘 부르잖아요. 이분은 뭐 남자 목소리도 아니고 여자 목소리도 아닌 것이 그 목소리가 그래요. 참 그런 목소리가 드물거든 그게요. 근데 이제 이분이 1982년도 그 조용필 사집을 냈죠. 그죠? 그 사집에 그 전체 이게 뭐냐 비련해가지고 뭐 못 찾겠다 깨꼬리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근데 자 저게 전라도 안에 있는 산에 요양병원에 14살 된 아이가 지적 그 장애인 아이가 소녀가 안에서요. 그 아이가 그 조용필 씨 노래를 들은 겁니다. 그 노래를. 그래서 아이가 너무 노래 듣기 너무 좋으니까 그 조용필 씨 매니저죠. 매니저인 최동규 씨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글을 쓴 거죠. 저는 14살 지적장애인입니다. 저는 요양병원에서 평생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근데 내가 조용필 선생님의 노래를 듣고 제가 참 처음 눈물이 났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매니저가 이제 답장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러냐 고맙다. 혹시 소원이 있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리 부른 겁니다. 내가 선생님 만나는 게 소원이다. 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조용필 씨 만나는 게 소원이라. 조용필 씨가요 적게는 하루에 스케줄 4개 많게는 하루에 10개. 근데 그분이 그런 스케줄 다 없앤 거예요. 없애고 직접 간 겁니다. 가가지고 병실에서 그 아이 혼자 놓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노래를. 그 아이가요,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참 사람이라는 게 어느 것이 맞다 우리가 규정을 칠 수 없잖아요. 제가 볼 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요 심성이 착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심성이 착한 사람이 신앙생활 이쁘게 잘해요. 제가 정관장이 만나보니까 심성이 너무 착해요. 심성도 착하고 이쁘고 아니다 이쁜 게 아니지 심성이 착하고 너무 심플하고요. 우리 장로님들 봐보세요. 이분도 신앙생활 잘하죠 그죠? 심성이 착해 일단은요. 참 교회 다니면서요 심성 못된 것들 많습니다. 참 그런 사람 만나면요 골치 아파요. 그 자묵도 못하고 그 어디 딴 교회 가라고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어찌 가라고 합니까 교회를 갔다가 오는데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세요. 요게 딱 여러분 요게 두 개 중에 뭐가 각인될 것이냐 요게 중요합니다. 이게 드디어 어떡합니까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해 사역자 우리 집중할 토요일 집중할 때요 다락방의 뿌리, 팀 사역의 뿌리, 미션의 뿌리 어디 전문 사역의 뿌리 아니야 뿌리입니다 뿌리. 뭔가 잘못 내려간 거예요. 나는 바르게 한다는데 왜 안 되냐? 뭔가 잘못 들어간 겁니다. 이게 드디어 체질이 된 겁니다. 체질. 여러분 바꾸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바꾸는 생각합니까? 복음 맞아요.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든 길이 뭡니까? 그걸 보고 예배라 그래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배는 재미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늘 마음속에요. 설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게 돼야 산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좋은 교육 어느 날 작살납니다. 어느 날 작살난다니까 아이들이요. 어찌 가르치려니까 아이들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욕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오늘 예배와 불안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불안한 생각을 없애겠습니까? 없애지 않습니다. 왜 없애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불안한 생각이 왜 치유가 안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시대가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단 한 군데도 안전한 데가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불안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시대 자체가 어떻습니까? 불안한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가지고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불안한 시대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가정 문제, 혹시 개인의 질병, 여러분 상처는 왜 나한테 왔습니까? 여러분에게 온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시대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먼저 뭡니까? 그걸 여러분에게 먼저 그거를 보게 하신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살리라고요. 뭐 하라고요? 시대를 치유하라고요. 이제 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에게 뭐가 옵니까? 이게 옵니다. 한 시대적인 사명이 오는 겁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걸 안다, 그럼 여러분은 간단히 끝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말을 잘 못하는데 뭔가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삶에서, 그 다음에 응답을 쭉 받는 것도 보면은 뭔가 그게 시스템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응답받는 시스템이. 뭔가 안 되는 사람 보면요, 안 되는 게 시스템이 딱 되어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해요. 본인은 어떡합니까? 잘 되는데 내가 왜 잘 되지 모를 수 있어. 근데 그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올해 수련회 때 이걸 이야기해 보려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들자. 왜냐하면 이제 레위 끝나고 창세기 주로 레위 끝나고 민수기부터요. 이걸 말하거든요. 민수기부터는. 욕을 가지고 가나안 땅 가야 되겠습니까? 욕 가지고 가나안 땅 가면 큰일 나요. 이걸 이렇게 바꾸고 가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그게 민수기에서 말이죠. 그게 이제 응답.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이제 수능회 때 던져놓고 이제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 자, 왜 불안합니까? 어두운 시대가 왔습니다. 어두워져 버렸어요. 왜 어두워졌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또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다른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그냥 행복하게 해주세요. 너무 달달 볶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한테. 너무 진지합니다. 달달 볶지 마세요. 가능하면 여러분 자녀를 행복하게 해줘요. 막 네가 전부 다 네가 뭐 그렇게 말하는 말입니다. 네가 행복한 거 해.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될까? 난 여러분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살 거 아닙니까? 일하면 행복하면 저러면 행복합니까? 아니, 아니,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사는 거 아닙니까? 2장 7절에 보세요. 그 코에 물 부죠? 생기를 부으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18절에 보세요. 어마어마한 에덴의 축복을요. 근데 요걸 싹 다 뺏겨버린 겁니다. 왜요? 1장 2절에. 허감과 혼돈과 공허가. 무섭죠? 요게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어둠이 땅을 덮었다. 그러니까 뭔가는 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뭔가 안 되는 겁니다. 보세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막 계속 빠져나갑니다. 황폐 속으로. 왜 그렇습니까? 이 영적 사실을 몰라가지고. 여러분 책임도 아니라니까 사실은요. 나는 몰라서요. 왜 우리 아버지는 술 먹은 돈 가지고 땅 좀 사놓지? 그 술 먹고 땅 사서 지금 저는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막 살았을 건데. 그래서 목회도 안 하겠죠. 봐보세요. 내가 늘 말하거든요. 아, 그 술 먹지 말고 그거 좀 땅 좀 사놓지. 맨날 눈 풀려가지고 길바 잠 주무시고. 난 몰라서 왜 그런지. 그게 우리 아버지 문제가 아니었다니까요. 그게 시대 문제. 어두워져 본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모르세요. 힘들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 번째로 보세요. 그래서 시대가 어두워지다 보니까 뭐가 왔습니까? 이게 캄캄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들을 때는 이거는 아 이거 상세 이야기고 그렇습니까? 이거 지금 이야기 아닙니까? 어두워지니까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어두우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 맞죠? 그죠? 왜 안 보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잡힌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함정. 함정이 뭡니까? 나. 여러분 그 대게 주장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이게 모여 가지고 이야기할 때요. 그냥 한 말도 하지 마세요. 그는 본전 찾습니다. 알겠죠? 내가 늘 말하잖아요. 밖에서 우리 다민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참 우리 다민족께는 내신 있는 교회고 제사가 많은 교회다. 여러분 잘 모르죠? 소문이 잘 났어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 우리 교회는 거의 반 정신병이라는 거죠. 저 어디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지 모르는데 그 잠깐 보내볼게요. 갔다가 조금 있다 오세요. 그러면 시달려서 못 옵니다. 같이 정신병 걸려옵니다. 자기는 교회 못 가겠대요. 교육자한테 못 가겠대요. 우리 달아본 교회인데. 야, 큰일 났다. 그 정도인가?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면 혹시 집회 간다 그러면요. 어디 다 가간대. 명패를 따고 다 미적교회 따죠. 그럼 인사해. 안녕하세요. 그거 그 다음 아무 하지 마요. 알겠죠? 대놓고 막 오만 소리 따죠. 손해면 손해. 알겠죠? 그냥 안녕하세요. 그거 가만히 계세요. 그럼 여러분 제자인 줄 알고 압니다. 제자. 씨버리죠. 그게 내 함정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뭐 이야기 합니까? 그럼 그냥 가만히 계세요. 뭐 말하면. 우리 장로님들 한번 만나봐 보라니까요. 진짜 나는 진짜 장로님들 만나보세요. 이야, 나 저런 분들을 어떻게 내가 만났을까? 왠지 아세요? 나 지금 단 한 번도요, 장로님들이 자기 주장하는 걸 못 봤습니다. 안 합니다, 그게. 그럼 이분들이 그냥 사회적으로나 뭐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뭐 아무도 안 한 분들이냐? 다 뭐 사회나 성공한 분들 아닙니까? 단 한 번도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이 딱 뿌리가 내렸습니다. 요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물질이라고는 올무에 잡힌 겁니다. 나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 품위를 유지하는 게 돈밖에 없어요. 돈이 정말 가치입니까?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이 성공한 겁니까? 이렇게 캄캄하게 만들어버렸다니까요. 돈 많이 벌어라 이랍니다. 많이 벌어서 말 건데요. 많이 벌어서. 그래서 많이 벌어서 말 건데 물어봅시다. 그게 올무라니까요. 스스로 자기한테. 이렇게 죽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틀을 딱 만들고 이게 시스템이다. 맞네. 그 누구도 못 들어와요. 성공 중심 속으로. 저는 참 우리 요 동네가 소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참 하나님이 이 복음 받은 분들이 있어 정치에 들어가니까 이분들이요 뭔가 막 당을 강조하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이번에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두 분이 당이 상당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다 다른 당이라. 그런데 한 당은 숫자가 다섯 명이고 한 당은 두 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의장이 저분이 돼야 된다. 저 당이. 그래 이분들이 말하니까 그러면 하지 마. 다시 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게 과연 바른 우리가 이해가 되는 소리입니까? 안 그렇거든요. 근데 봐보세요. 실질적으로 뭘 알았다는 거거든요. 정치를 잘해야 됩니까? 봐보세요. 우리가 뭘 잘해야 됩니까? 알지 않습니까? 캄캄해져 버린 겁니다. 드디어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이때 세 번째 보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해보세요. 어두워져 버렸죠. 안 보이죠. 무섭게 뭡니까? 요 사람들이 성공 틀 가지고 뭐 하냐면은 이걸 일으키는 겁니다. 전쟁. 이거 보세요. 이걸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그런 거 아닙니까? 요 사람들이 자기 중심 배웠던 거, 그 다음에 물질 중심 성공이라고는 어마어마한 도구 가지고 봐보세요.
전쟁이 일으킨 겁니다. 그거 다 죽여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 정복에 나가는 겁니다. 막 무조건. 이런 식으로요. 이제 알아들리죠? 처음에는 우리 교인들이 계속 말하니까 목사님은 설교할 게 그밖에 없냐 그래요. 이밖에 없어요. 이밖에. 지금은 그런 말 안 해요. 들을 때만 새롭대요. 왠지 아세요? 복음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딴 길이 있으면 딴 길이 나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석가라면 나는 중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한 길이 마리아라면 저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한번 봐보세요. 함정, 올무, 털, 나, 물질, 성과도 됩니까? 그리고 막 어마어마한 권력을 잡으면 그거 됩니까? 막 전쟁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합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권세자로 기도했는데 그 권세자가 권세를 잘못 사용하니까 다 죽는 겁니다. 누가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고스란히 봐보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게 오는 겁니다. 기근. 당연히 전쟁이 터지니까 기근이 올 수밖에 없죠. 뭐가 잘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재앙이 오는 겁니다. 재앙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물가 올라가 봐보세요. 야, 저는, 야, 이 경유 값이 이렇게 올라가나? 야, 저는 경유 장사기 정말 잘했습니다. 아, 경유 장사 한 분 미안합니다. 막 또 내려가면 되겠죠. 기도해 줄게, 내려가라고. 어쩌겠습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입니다. 막 따라 올라간다. 막 또 내려가겠지. 막 기름 올라간다. 내려가겠지. 제가 굉장히 생각이 단순해요. 그냥 무식해요. 그냥. 막 그냥. 나는 그냥. 아, 올라간다. 내려가겠지. 아이고, 뭐 그건 뭐. 뭐 덥다. 막 추워지겠지. 뭐 그건. 그렇죠. 그죠. 춥다. 막 더워지겠지. 그건 뭐. 이렇게 내 생각이 단순하면, 이런 생각이 단순해 보면 너무 좋아요. 그냥. 안 그래. 복잡하게 왜 춥노? 겨울이니까. 왜 더워요? 여름이니까. 그, 뭐, 그, 복잡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두워지니까 뭔가 캄캄해져. 안 보이니까 더 봐보세요. 이제 무서운 시대인 겁니다. 오만 짓거리를 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른 건 줄 알고. 정말 바른 겁니까? 이게 진짜 바른 겁니까? 이게. 이 보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 심자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자녀가 어마어마한 이런 걸 다 겪은 다음에, 그래. 예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면 넣었다니까요. 여러분의 그 착한 여러분 자녀, 손자, 손녀가 이런 걸 막 어마어마하게 다 겪고, 막 얻어 터져가지고, 필승이 돼가지고, 오직 예수,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 순수한 마음에, 아,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이걸 심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봐보세요. 망해버린 겁니다. 멸망. 우리 후대가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막 고통을 당하는 거죠.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불안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불안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시대를 사는데 나는 별로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냐? 보세요. 시대에 지금 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을 딱 갖고 있으면 됩니다. 난 정말 이름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잘하자 말이 하지 않습니까? 뭘 잘하면 얼마 잘하겠습니까? 선생님이 아이를 다 했으니까, 오래간만에 코로나 끝났으니까, 선생님이 칠판에 수학 문제를 낼게. 맞춰볼 사람. 그러니까, 저기 손을 드는 겁니다. 맞춰봐. 그러니까, 분필 지우개를 내가지고, 딱 맞췄어요. 맞췄죠, 그죠? 그런 것들은 눈가락질 보입니다. 뭐가 맞힌 겁니까? 여러분이 잘 봐보세요. 요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저 사람 이상하다. 가만히 있어라, 그냥. 가만히. 그 말한다고 고치십니까? 가만히. 저는 아무 말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아니, 말할 고칠 것 같으면 뭐, 말하기 전에 고쳐야지, 말하기 전에. 가만히 나가면 돼요. 깨달을 때까지. 말씀 들어가면 살아요. 자, 어떻게 시대 치유합니까? 시대 치유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개인 치유하는 겁니다. 개인 치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나올 수 없는 줄 아시고
여러분 개인을 부르신 겁니다. 보세요. 굉장하죠? 아브라함 불렀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때로 가라.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점쳐줄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딴 거 말고요 지금도 말씀 따라가세요. 복음은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은 뭡니까? 복음을 가지고 개인을 여러분 이게 계속 옵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가만 놔놓고 요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시달리고 내가 눌리고 내가 무너져도 괜찮다. 그거는 나지 그리스도는 안전하시다. 그렇게 깨달으니까요. 여러분 무너지고 넘어집니까? 괜찮아요. 또 그리스도 바라보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지금 힘주는 게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완벽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복음이 완벽한 겁니다. 한번 봐보세요. 버릴 종이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이게. 종이 종이죠. 우리 인생은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요리 쭉 찢어지고 저리 쭉 찢어지고 요렇게 낙심하고 저리 낙심하고 막 한 주간 지내면 내 인생이 걸레가 돼. 걸레가. 그게 내 마음이래. 그런데 요걸 딱 풀을 칠해가지고 요 벽에다가 딱 붙이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거랑 관계없이 벽만큼 안전한 거예요. 자꾸 우리는요 나를 갖다가 바르게 살라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로 딱 분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 부족함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거 다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딴 데서 몰라도 교회 와서만큼 여러분이 그냥 행복하면 좋겠어요. 난 여러분이 그걸 하세요. 행복하게 복음도 이 복음을 뭐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딱 누리라니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죠. 쭉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그 어렵습니다. 시대가.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통계가 나왔죠.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 1인 가구가 드디어 42% 올라갑니다. 1인 가구가 혼자 사는 사람이 42%예요. 거의 두 명 중에 한 명 혼자 삽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데 뭘 묵겠습니까? 그래서 도시락도 사실 한 개 온다니까. 어디 도시락 사 먹겠습니까? 밥도. 그러니까 이제 밀키드 시대. 그냥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거. 일본은 벌써 오래됐고요. 일본은. 42% 뜨면 거의 절반 중에 한 명이거든요. 두 명 중에 한 명.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제. 개인화 시대, 개인주의 시대. 이거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시대 흐름이 그렇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빨리 어떡합니까? 개인치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복음으로 자꾸 세워나가라니까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 다른 방법이 나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할게요. 요가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요랬더니 저는 오늘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요. 눈 떠가지고 빨리 씻고 나올 때까지 계속 뭐냐면 복음, 말씀, 기도 또 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가라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굉장한 응답 축복들을 한 개씩 이렇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정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바로 들으면 다 바뀌죠. 1525년에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죠. 마틴 루터가. 근데 한 10년쯤 있다가 유럽을 깜짝 놀라게 한 결혼식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혼식이 뭐냐면은 천주교 신부하고 천주교 수녀가 결혼을 한 거예요. 42살에 마틴 루터, 26살에 캐서린 폰, 여자 수녀하고 둘 결혼했어요.
말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성경 말씀을 실천으로 확정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천주교에서요, 1007년에 교황 그레고리 7세가 독신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신부는 수녀는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교리화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말씀 가지고 깨뿐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개인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안 된다.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책임질게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진짜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책임질게요. 병 잡지 말고 제발. 사람 말 잡지 말고요. 문제 말고 복음 붙잡으세요. 삽니다. 여러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살아야 돼요. 남편, 아내, 자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삶 다 산다니까. 두 번째 보세요. 개인 치유가 되면은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치유가 됩니다. 참 어마어마하죠. 딱 순서 그대로입니다. 뭔 현장이 치유됩니까?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만남 현장. 이게 딱 된다니까. 만남 현장. 사람 만나죠. 이상하게 여러분이 여기 딱 치유가 되면은 여러분이 요 상태에서 사람 만나봐 보세요. 여러분을 만나기 싫어할걸요? 그냥 싫어합니다. 그냥 물어보세요. 왜 싫어합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딱 일을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딱 만나면은 자꾸 만나고 싶어 합니다. 또 만나고 싶어요. 보세요. 에이, 만나면 내가 사니까. 나는 장로님들 다 만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만나, 이분들 만나니까. 야, 그치. 이런 분들이 같이 만났을까.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가정치유입니다. 뭐 이래도 저래야 되고,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인정해 주면 돼요. 인정.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 인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거 안다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이제 오늘 제 설교 들으면 이제 마음먹잖아요. 오늘 들어가서 제발 이제 우리 남편 안 괴롭혀야지. 가죠. 그죠? 근데 꼬라지 보는 순간 안 되죠. 막 쉘이 막 그냥 막 그러면서 치유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아 이제 안 괴롭혀야지라고 마음 먹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죠? 그렇게 위로받으세요. 부족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간에 가보면서 아 그렇게 했다 싶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박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딱 지금 이렇게 하세요. 일단 딱 가가지고 수박을 딱 보고 아무튼 골라주세요 하지 마세요. 골라주세요 그러면은 보통 수박 장사들은요 오래된 걸 먼저 팔아봅니다. 알겠죠? 그죠? 그리고 수박 장사들은 때릴 때요 소리를 잘 나게 때려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골라주세요. 여러분이 직접 골라요. 어떻게 고르냐? 계세요 물어봐요. 그러면 통통 하거든요. 일단 그걸 딱 골라요. 아 그래. 두 번째 똥구멍을 딱 보라니까요. 똥구멍을 똥구멍 수박이 똥구멍 보면은 수박이 두 종류입니다. 암수박 있고 수수박이 있어요. 그럼 암수박이 어떤 거냐? 암수박은 똥구멍이 벌떡말똥해요. 근데 수수박은 똥구멍이 헉 벌어져 있어요. 보기 싫게 똥구멍이 큰 게 수수박이라 그리 맛이 없어요. 아무리 통통 소리 나도. 그래서 작은 거. 이상하게 복음도 안 돼 자식이 듣네요. 이거 할 때는 그냥 뭐 대충 뭐 샀더만은 수박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막 눈빛이 막 갑자기 막 반짝반짝반짝 하이 막. 그래도 이야기해 줄게요. 자, 그래 놓고 이제 가져 사와요. 일단 여러분이 암수박을 골랐다 그 자체가 90%가 맛있는 거랍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통통수라도 수수박은 사면 안 됩니다. 암수박. 골라. 그러니까 집에 가져가고 어떡하냐. 그 다음에 가져가 바로 칼라 쪼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껍질 속에 어마어마한 세균이 많아요. 그러면 칼에 묻은 게 딱 다들 그럼 여러분 다 들어간다니까. 어떻게 그걸 가져와 가지고 깨끗이 빨아요. 알겠죠? 이거 빨아라니까 이거 세탁기 돌리지 말고 그냥 깨끗이 빨아요.
말아가지고 닦아요. 닦아가지고 도마에 딱 놔요. 도마에 딱 주워야 되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수박을 반으로 잘라요. 됐죠. 그럼 반이 되면 요리 되겠죠. 그죠? 요리 되겠죠. 참 이렇게 착합니다. 친절하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요리 놓고 요거는 딱 그 뭡니까 그 냅킨과 딱 싸가지고 집어넣어라. 냉장고에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래가지고 요때 중요합니다. 수박을 요부터 쫙 갈가지고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도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거를 쫙 빼가지고 먹어봐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좋은 점이 뭐냐. 수박을 바로 이렇게 하면 이 수박통이 그죠? 그걸 파내면은 껍질이 억수로 많아요. 이렇게 하면 껍질이 얼마나 없어요. 됐죠? 제가 왜 이런 얘기 다 하냐. 꼭 제가 설교 이런 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은 여러분이 익으면 아주 살기 편한데, 여러분 보고 말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게 지금, 어디 좀 제 설교 들으면서 꼭 수박 이야기만 듣고, 저 지금 수박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요, 막, 어금을 딱 뽑아가지고 묶고 나면 간단하게 뭡니까? 영광 알았지? 또 누구 있노? 무슨 말들? 아, 예비들 갔구나. 그렇게 딱 하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 딱 하면 일단 여러분이 굉장히 여러분 삶도 이거 삶의 삶. 그러면서 세 번째 보세요. 여러분의 경제 업이 삽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저는 목회가 너무 좋아요. 뭐가 좋냐? 그냥 좋아요. 나 목회가 너무 편해요. 뭐가 편하냐?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요. 뭐 갈등 없으면 됐죠. 내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내가 우리 교인들하고 내가 교육자들하고 여러분 갈등 없으면 됐죠. 안 그래요? 내가 스트레스 안 받으면 됐죠. 저처럼 목회 편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게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게 되면 뭐가 삽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삽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요, 좋은 해외 보내가지고 좋은 학교,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만은 안 그렇다니까 여러분이요. 자식은 여호와에 주신 기업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키워야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 키워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키우십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자녀.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의 후대죠. 미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거 보세요.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출, 운명, 출, 갈대 시대 끝나는 겁니다. 운명에서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출, 운명, 출, 갈대 끝내는 겁니다. 시대치요. 자, 결론이죠. 시대사입니다. 요런 사람, 한 사람이 딱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보세요. 그 사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한 사람 나왔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이걸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 운동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요, 한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모세. 참 귀하죠, 그죠? 왜냐하면 출애굽 운동 알지 않습니까? 애굽,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로마. 반드시 봐보세요. 여러분, 출애굽 운동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뭡니까? 사실상 바로와 그 다음에 노예와 그 다음에 이 어마어마한 육신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완전히 치유하신 겁니다. 이 배경을요. 어떻게 치유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래서 봐보세요. 피 언약까지 가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가는 길에 열 가지 재앙도 무너졌습니다. 저 재앙 다 무너졌다니까요. 언제 말입니까? 예수 피. 복음이 우습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우스워지는 겁니다. 재앙 완전히 끝나버렸죠. 홍해 갈라졌습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언약 가져가면 그 될 거다 확신합니다. 요게 70인 제자. 한 사람이랑 한 사람. 두 번째 보세요. 그 정도가죠. 이 한 사람이 가는 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뭡니까? 광야 운동을 하는 겁니다. 70 지역. 여기 보세요. 뭐, 지역이 70개만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겁니다. 훈련을. 여러분, 좀 준비했다가 또 7월달에 또 시작됩니다. 해보세요. 다른 훈련 안 합니다. 요 훈련 합니다. 세 가지 훈련. 그러면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비대면. 참 얼마나 귀합니까? 어디도 보니까 뭐, 작은 수사가 들어온 게 아닙니다. 같이 이제 아프리카, 그 다음에 국내와 있는 아프리카 영어권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중국어, 그 다음에 일본어,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련회. 이렇게 딱 여러분. 한 지역을 놓고. 세 번째입니다. 요래가 다 보세요. 여러분, 이거 놓고 이제, 한 종족. 한 나라. 지금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경기 남부 지역, 안산, 수원, 그 다음에 화성, 동탄, 오산, 송탄, 평택, 안성 이 동네가 외국인이 제일 많습니다. 남중이 제일 많습니다. 참 하필하는 게 이 동네, 요 동네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중에 어마어마한 기회거든요. 우리가 눈만 뜨고 보면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전 세계 다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 근역 속에 전 세계 다 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봐요. 이런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되겠습니까? 이 지역에 600지교회.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여러 사람들이 계속 몰려올 겁니다. 왠지 압니까? 다 안 되니까. 다 안 되니까. 장로님들이 하시는 거, 우리 집사님들이 하시는 거, 우리 근사님들 하시는 거 보러 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걸 하자는 겁니다. 헌당을. 나는요, 건물 좋게 지려고 마음 없습니다. 건물은 안 지어도 됩니다. 꼭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그거.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이거 하려고 하는, 이거 하려고요.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후대를요. 여러분 자녀를 벌써 여러분 이체 목자분이 안 됩니까? 벌써 우리가 핵심과 뭐 램대 이런데 당장 이번 8월 3일부터 5일까지 이 장소에서 우리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램대 같이 모여서 더블 아시 합니다. 이거 봐보세요. 우리가 알고 한 거 알지 않습니까? 딱 하나 맞아가신다니까 기도 제목을. 절묘하게 봐보세요. 그러면서 저 2, 3, 7, 5천 종족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설교가 들리지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겁니다. 한번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시대 치유 사명 가진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 아미는 이 시대를 치유할 사람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막 너무 욕하는 것 같죠? 그렇게 하면 딱 이렇게 하세요. 당신 아미모 이 시대 치유할 사람 없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